이게 실화라고? 미국 코네티컷의 트래비스라는 이름의 침팬지는 어릴 때부터 코카콜라 광고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동물이었습니다. 몸무게 90kg로 육중한 침팬지였지만 재밌는 행동과 뛰어난 인간과의 교감 능력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사건은 2009년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찰라 내쉬라는 여성이 트래비스 집에 놀러오면서 발생했습니다. 트래비스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유인하려고 시도하던 중 내쉬는 예기치 않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내쉬는 이날 헤어스타일과 의상이 달라 낯선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트래비스의 공격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삽과 칼을 사용하여 트래비스를 제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래비스는 통제할 수 없었고 결국 경찰의 총에 맞아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내쉬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는데 트래비스에게 뜯겨 알아볼 수 없게 될 정도로 손상된 얼굴을 보자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내쉬는 페이스 오프라는 첨단 얼굴 전체 이식 수술을 받아 얼굴 기능과 감각을 일부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